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장례식이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족의 뜻에 따라 프리고진의 장례식엔 가족과 친구들만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 전용기에 탑승했다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무장반란을 일으켜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 지 두 달 만이었습니다.